나오십시오. 우리 단신 2인방. 예, 예능. 예능실로 갑니다. 네, 선생님은 어떻게든 이 아이를 예능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떻게든? 예. 학생은 그 반항을 합니다. 아. 그 컨셉을 확실하게 지켜주시면서. 에이. 단신 뉴스 화이팅! 하나, 네. 둘, 셋. 단신 화이팅! 반갑습니다! 출발! 어떡해! 내가 네이버 단신을 외치다니. 나는 더. 숨쉬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한숨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연구. 점프 다시. 아이씨 하지 마세요. 아이씨 하지 마세요. 다시 우리 손을 써. 다시 내 입에서 예쁜 나라만 놔야 됩니다. 너 내신 20등급으로 어? 대학 갈 수 있을 것 같아? 예능이라도 잘해서 대학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따라와. 학부모인데 학부모. 그림만 잘 그려도 대학은 갈 수 있어. 선생님, 저 진짜 그림 못 그려요. 못 그리는 게 어딨어? 하면 하는 거지, 응? 어서 펜 들어. 아무래도
그냥 해요. 그냥 계속 연기. 그냥 해요. 그냥 계속 연기. 어떻게 그냥 여기서 연기를 해? 저 그림 그리는 게 싫단 말이에요. 너! 너 자꾸 왜 이러는 거니? 좋아. 어? 뭐야? 너 자꾸 왜 이러는 거니? 어? 좋아. 뭐야? 좋아. 그럼 이쪽으로 와봐. 내가 이게 보여줄 게 있어. 대단하다, 진짜. 야. 강하다. 단신력도 강하다. 단신은 강했다. 이쪽으로 와봐. 자, 이 그림을 보고도 어? 아무런 열정이 느껴지지 않니? 아니요. 전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말대로 해보자꾸나. 나랑 같이 박자에 맞춰서 한번 해볼까?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 뭐야!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지, 둘은? 아, 정말 최강이다. 시작해보렴. 네, 선생님. 하나, 둘, 셋, 넷, 다섯. 제시카면 쓰러졌다. 제시카면 쓰러졌어. 오늘은 여기서 진짜 최고를 준비했다. 오늘 준비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아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 진짜. 하지마. 이거 이제 끝나잖아요. 하지마요. 이 피팅일 때 우리 써니 형이 조심스럽게 한 얘기가 있어. 아 이거 협찬인데 어떡하지? 전혀 티가 안 났어요. 맞아요. 연기를 일단 베이스로 깔고 해야 되니까.